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영화배우 특집 견제단에 이어서 이제 차인표 씨가 나오실 예정입니다. 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차인표, 여의도 차인표. 유진투자증권의 허재원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목도리가 아주 또 패셔너블 하십니다. 네. 추워서. 네, 저런 거 어떻게 다 직접 고르세요? 아니면 누가 골라주십니까? 집에 있는 거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충 걸쳐도 이야, 워낙. 그러네요. 네, 멋지시니까. 스타일리시하시네. 네. 마음이 추워서. 오늘이 좀 마음이 추운 날입니다, 진짜. 네. 오늘 사실 한 아침에 많이 걱정했던 것보다 낮에 좀 괜찮길래 저는 이제 2시 반 넘어서 또 이렇게 떨어진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좀 괜찮구나 하고 왔는데 2시 반 이후로 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오늘 하락은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오미크론은 진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늘 변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늘 조심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인류가 워낙 잘 빠르게 델타 같은 것도 잘 적응을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까 싶었는데 또 나타났고 네. 이게 또 뭐 이미 이제 언론에서 많이 드러난 대로 워낙에 이제 그 전염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는 좀 충격이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그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코스피 2900선을 지켰고 특히 의외로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그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덜 빠진 걸 보면은 적어도 지금 주식 시장은 비싸진 않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한번 빵 맞으면서 거의 뭐 2% 3%씩 이렇게 빠졌지만 국내 시장은 그 정도는 안 빠진 걸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악재는 많이 반영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네.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당장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너무 저희가 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크게 더 아래로 끌어당길 요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시장인 것 같다. 네. 네. 목도리는 추워서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아, 그 처음 그러니까 춥기도 하고. 네. 제가 약간 목이 좀 안 좋은데 혹시라도 감기 걸리면 안 될까 해서.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허지한 이사님 목도리 저 풀으라고 하는 거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허재현 이사님은 목소리 꼭 하고 계시네요.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나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 역시 인류는 뭔가 해결책을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아래로 더 많이 끌어당길 만한 요소들은 이미 뭐 많이 반영도 좀 된 것 같고 더 이상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다라는 정도 오늘장은 이제 판단을 좀 하신 거고 그러나 또 12월 지금 남은 한 달 정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달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사실 저는 미국 시장은 좀 되게 세게 봤고요. 네. 워낙 이제 미국 소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잠재력이 좀 저축이 워낙 많은데다가 뭐 밖에 나가서 해외 여행 할 수도 없으니까 안에서 엄청 돈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매 업체들 실적도 사실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뭐 소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이제 오미크론 나오면서 약간 좀 그런 기대는 좀 약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네. 미국에서도 일정 그 오미크론 환자가 좀 뭐 들어온 것 같다라는 발표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기회 요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유가가 뭐 하루 만에 그냥 막 10% 이상씩 떨어지고 금리도 뭐 한 14bp씩 떨어져서 네. 오히려 지금 그 연준의 그 파월 의장 재지명 이후에 약간 시장은 긴축적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그냥 오미크론 딱 나오면서 그 이슈는 좀 한 발 뒤로 물러선 것 같아서
오히려 연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또 의외로 약에서 여기서 약간 테크주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버블스럽게 나오는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좀 해봤습니다. 지금요? 지금은 아닌 게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는 네, 그건 뭐 알 수 없으나 알 수는 없지만 네. 의외로 여기서 연준의 정책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지난주까지는 내년에 한 세 번 인상. 내년에 세 번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일단은 지금 두 번 밑으로 저는 후퇴를 했었잖아요 한 거기 때문에 네. 유가도 뭐 오늘 지금 장중에 3% 반등은 했지만 뭐 13% 빠지고 3% 반등이니까 사실 되게 미미한 거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조금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걱정했었던 요인들 뭐 인플레 뭐 긴축 그다음에 저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약간 좀 옅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조금 뭐 그 한 2~3개월 또는 3~4개월 정도 여유를 보면 네? 의외로 테크주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버블스럽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99년 7월 저희 전문이 더 잘 아시겠지만 99년 7월에서 2000년 1월에 나스닥이 정말 미친 듯이 주가가 한 네. 6개월 사이에 한 두 배 넘게 오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죠. 뭐 Y2K에 대한 걱정들도 있긴 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Y2K라는 그 걱정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원래 올려야 되는 것보다 천천히 그러니까 네. 올리긴 올렸는데 굉장히 천천히 올립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좀 풍부하고 결국 Y2K든 여러 악재들에 대해서 미국 연준이 충분히 지켜주겠다라는 시그널을 세게 주니까 뭐 그때 안 그래도 닷컴 주식에 이제 좀 흥분했던 투자자들이 더 막 흥분을 하면서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6개월 만에 더블 비슷하게 났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도 뭐 저도 이제 아직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에 치명률이 정말 적어서 미국이든 뭐 저희 한국이든 이 코로나 상황에 따른 봉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간은 좀 지연이 돼도 이게 이제 저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이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조금 뒤로만 물러서주면 뭐 지금부터 테크가 두 배다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약간의 또 좀 업사이드가 의외로 좀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뭐 그러니까 좀 의외로 지금 현재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조금 더 그 저희가 점검하는 계기인 거지 이거를 주식 비중을 엄청나게 줄이고 뭐 아주 막 리스크를 대비하고 이제 이럴 정도의 이벤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일단 그 결론부터 보면 지금 상황이 어쩌면 테크주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지표라든지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금리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 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 연초에 한 0.8, 0.9에서 3월 달에 한 1.74, 1.73까지 올랐다가 다시 1%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65%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다시 1.45%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는 방향성은 위지만 되게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딱 생기면서는 일단 금리의 상단이 되게 좀 막힌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올라봐야 많이나 못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적어도 연말까지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리오프닝으로 간다라는 게 있기 전까지는 금리는 올라도 천천히 오르거나 위에 상단은 조금 이렇게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뭐 그 이 금리가 어쨌든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좀 크지 않으면 저는 다시 자산 가격은 조금씩 힘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미크론 이슈 이후에 여러 이제 막 논란들이 있지만 결국 금리의 어떤 상단이 제한이 된다라는 것이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열심히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당연히 이제 그 코로나 환자 수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금리가 지난 델타 유행 때도 좀 떨어졌었군요. 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거의 이렇게 좀 반대되게 네, 금리는 좀 떨어졌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으니까. 네. 뭐 근데 꼭 저 오미크론 변이 아니더라도 유럽에 지금 워낙 상황이 좀 안 좋기도 하니까 네, 이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의 상단은 좀 막혀 있다라고 네, 보신다는 거고, 그러면 금리의 상단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작용을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업종이나 아니면 섹터별로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긍정 부정이 좀 갈립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너무 오르면 사실 다 모든 자산에 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네, 이렇게 오르더라도 천천히 오르거나 이렇게 상단이 좀 있어서 천천히 그러니까 많이 못 오른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 크게 이제 그 주식 시장은 잘 견딥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불확실성이 좀 노출된 거잖아요. 네.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당장에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기폭제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씩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의외로 또 좀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네, 좀 기대를 좀 갖고 있고 이제 이번에 그 저는 이제 그 뉴스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한 게 어쨌든 오미크론 출현하면서 다 지금 국경을 봉쇄를 하고 외국인들 못 그러네요. 나가게 하자 네네. 못 들어오게 하고 사람들도 잘 못 나가게 되니까 뭐 생각해 보면 결국 돈을 그럼 어디서 쓸까 사람들이 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든지 아니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안에다 많이 쓸 것 같아요. 국내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뭐 좀 좋은 가방 사고 그러니까 해외여행 안 가는 대신에 좋은 가방 살 거고 뭐 저희 국내 저축 가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사실 이렇게 좀 저희 그 소비주들도 많이 약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약간 그 뭐 럭셔리 쪽 또는 브랜드 쪽 이런 쪽의 소비는 여전히 좀 힘이 남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으로의 가장 큰 핵심은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밖으로 못 나간다. 결국 안에서 다 써야 된다. 그러면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건 럭셔리한 것들 그런 것들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뭐 기업들도 해외 출장 많이 못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시스템도 좋게 할 거니까 그런 데 돈 투자할 거고 그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야 되는 걸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비주라도 그냥 짜잘짜잘 소비주보다는 조금 고가의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있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차피 뭐 좀 못 쓴다 생각하고 좀 크게 바꿀 것 같으면. 네. 근데 이제 뭐 그 자동차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금액이 좀 크니까. 네. 뭐 여행의 어떤 대체로 사기에 여행을 못 간다고 차를 사는 거는 그렇고 여행 안 가니까 옷을 사거나 가방을 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소비가 좀 더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박세기 전무님은 지금 이 오미크론 출동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워낙 또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네. 일들이 벌어질 때 어느 쪽이 좀 더 괜찮다고 그냥 번뜩 생각이 나시는지 아주 뭐 깊은 분석은 아닐지라도 감으로는 네. 네. 우리 강원국 작가가 그랬잖아요. 네. 감으로 하다가는 골로 간다고. 아니 그래도 명언을 남겼었잖아요. 아니 그래도 뭐 느낌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네. 뭐 감으로는 아니고요. 네. 저도 철저하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끼리 회의할 때 최근에 가장 큰 골칫거리랑 우리 주식시장의 메인 컨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걱정거리가 네.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페드가 그죠?
2005, 6, 7년도에도 뭐 금리 17번 계속 올렸던 것처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페드가 미국 정부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을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변이 요 오미크론 딱 나오면서 유가가 13% 확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아, 결국은 또 이렇게 잡히는구나. 네. 아, 음모론적입니까? 아니요. 그냥 이제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2009년, 10년, 11년도에도 네. 돈을 그렇게 푸니까 유가가 120불까지 급등하거든요. 네네. 40불에서. 급등하고 그게 계속 130, 140, 150 가버리면 뭐 다 경제가 망하는 거죠. 일단은 뭐 제조원가 늘어나죠. 가처분 소득 떨어지죠. 돈을 푼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돼 버리면 그냥 뭐 다 경제가 망가지는 거였는데 네. 그때 이제 페드가 처음에는 이제 마진 레이트를 올려버리죠. 증거금리를 이렇게 높이고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0년 5월 달에 갑자기 그리스 사태 2011년부터 12년까지 계속 남유럽 사태가 확산되면서 네. 전 세계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유럽이 작살나버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버렸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잡힐까? 계속 변이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게 뭐 일부러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허 이사님 참 대단하신 게 이게 11월 29일 자료네요. 네, 언제 이런 것도 다 쓰셨어요? 29일 오늘입니다. 야. 네. 여기 보면 그러면 델타 변이는 그러면 언제 나왔었나? 제가 요 부분이 약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델타 변이가 2020년 10월 인도에서 발견됐다라고. 예. 그 작년 10월 달장 되게 불안불안했었잖아요. 나스닥 한 3%씩 빠지고. 네. 예, 그게 이제 트럼프와 다 바이든의 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갑자기 또 델타 변이 빵 나와버리니까 그 부분도 우려스러웠는데 자 지금 이제 어떤 분은 이번에도 이 오미크론이 어떤 정도인지 확인하고 사는 것도 방법 아니냐라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작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10월 달에 나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월, 12월, 1월까지 확진자가 완전히 급증했어요.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완전 올랐죠. 완전 급등했어요. 아, 그랬어요? 미국, 한국 다 급등을 했었죠. 그렇죠. 계속 한번 잘 생각해 급증하는데. 보세요. 소위 말하는 그 2차 팬데믹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 2차 팬데믹이 왔어요. 왔는데 주가는 뭐 급등을 했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도 아침에 뭐 저는 이제 저희 뭐 고등학교 친구도 오랜만에 연락 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공포스러운 거죠. 아, 지금. 네, 그러니까 네. 픽스 지수도 그렇게 올라가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2월, 3월은 이런 바이러스의 역습이 있을 걸 전혀 예상치 못하다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주식 시장은 뭔가 예측을 못하다가 한 대 두들겨 맞을 때 충격이 큰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19이 딱 있고 그다음에 델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알파 베타 뭐 있었는데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지진의 강진이 작년에 2월 달에 3월 달에 있었으면 여진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이 섣부른 판단일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아 예 뭐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하여튼 여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답을 다 봤잖아요. 작년에 코로나로 그렇게 경제가 봉쇄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확 늘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금리를 낮춰주고 인플레이션을 네. 억눌러주고 네, 이런 부분 속에서 작년과 같은 경제 봉쇄 상황에서도 상당히 기업들이 잘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차별화는 계속됩니다. 차별화는. 그렇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식당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기업들은 강해졌잖아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강해졌듯이 그 풀려난 돈들 때문에 소비가 이렇게 위축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아, 이 디커플링이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성장주에 대한 이런 강세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뭐 일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시기에는 네.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자, 우리 허재한 이사님과 함께 지금 오미크론 변이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를 또 고민하고 있는 연준의 이야기 계속해서 좀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지금 인플레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이슈였다가 이게 오미크론에 살짝 밀리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플레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고 있습니까? 아직 뭐 공식적인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좀 섣불리 뭐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 결국 그 파월 그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돌이켜 보니까 파월 의장이 코로나 이후에는 되게 비둘기적이다라는 인상을 많이 주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입장이지만 사실 임기 초반만 했더라도 사실 굉장히 매파였던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에 이제 임기를 시작을 했을 때 2018년에 금리 네 번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미국 경기가 좋아서 올리나 보다 하다가 이제 미중 그 관세 경쟁 나오면서 사실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는 안 좋고 이제 미국만 좀 가다가 결국에는 2018년 하반기에 또 금리 세 번 올리고 네 번째 올리는 그 시점에는 미국 주가도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파른 어떤 그 금리 인상을 했었던 그 파월 의장이 이제 2019년에 미국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이제 비둘기적이 됐는데 으흠. 이제 제 그 어떻게 보면 신임을 받으면서 재지명이 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준 미션은 인플레를 잡아라 뭐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인플레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한국 시장은 더 안 좋아지고 계속 달러는 더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악순환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연준의 입장이 과연 이제 이 오미크론을 어떻게 볼 거냐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이 조금이라도 안 좋거나 뭐 이제 이런 그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존의 이제 인플레에 대한 생각들은 좀 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나 그 휘발유 가격이 확실히 미국의 물가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유가가 80불, 100불의 유가하고 지금 이제 좀 떨어져서 60불, 70불 하는 유가는 굉장히 미국 물가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그 걱정들을 뭐 당장 없어질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미국 경기가 좀 더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좀 작용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쪽의 대형 테크주들 위주의 뭐 랠리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재상승을 지금 혹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미국 테크주도 워낙 좋기도 했고 네. 뭐 사실 이제 오히려 미국 테크주들은 너무 올라서 사실 걱정인 거죠. 그런데 네, 네. 이제 그 그냥 경험적으로만 보면 미국 금리가 오를 때는 미국의 뭐 팡류의 주식들을 보면은 빠지기보다는 그냥 서고요. 잘 못 가다가 금리가 또 슬 빠지면 또 주가 또 싹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익의 어떤 견고함이라는 것들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줌 비디오, 네. 그다음에 이제 홈 트레이닝, 그러니까 그 인라인,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타는 자전거 파는 뭐 펠로톤 같은 주가가 사실 이제 그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약간 리오프닝 개념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연초 대비 많이 빠졌죠. 네. 네. 근데 지난 주말에 이 난리 통해서 한 4% 5%씩 다 주가 올랐습니다. 아, 줌 비디오랑 펠로톤이라는 데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또 다시 언테크인가 하는 쪽으로 이제 돈이 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팡류의 주식들도 지난 주말에는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들도 아니고 오히려 뭐 에너지나 이런 경기 민감한 섹터들이 더 많이 다쳤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금만 상황이 안정이 되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다시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많이 올랐는데 더 간단 말이죠. 더 갈 걸로 이제 보신다는 얘기죠. 네. 혹시 그러면 뭐 미국은 그 팡류의 그런 대형 테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달릴 것 같고 그다음에
언택트 쪽은 여기는 뭐 아직은 뭐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쪽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의외로 이제 그 하이닉스가 강해가지고 약간 조금 고민이 좀 있긴 한데 그다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한 대로 약간 그 돈을 안에서 쓰는 쪽의 소비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물론 뭐 오늘 뭐 다시 오미크론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주 특히 이제 진단이나 이런 쪽의 주가는 워낙 좋기도 했는데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업종은 좋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예, 좋을 것 같고 의외로 또 좀 이런 국면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럭셔리 소비나 브랜드 소비 쪽 그다음에 게임하고 인터넷 이런 쪽들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뭐 밖에 나가서 할 거 없으면 이제 안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제는 게임을 통해서 뭐 돈도 버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금리가 오를 때는 잘 못 오르는데 이 금리가 좀 안정이 되거나 오르는 것들이 꺾일 때 오히려 이후에도 좀 힘을 내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나 게임 인터넷 이런 산업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언택트의 대표적인 이런 산업들은 뭐 지금 후면에서는 충분히 좀 대안이 될 거고 그리고 돈을 밖에다 못 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내구재들 그리고 그 어떤 저는 특히 이제 그 아이 그 뭐 약간 좀 그 어긋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핀트를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소프트웨어나 IT 서비스 쪽의 산업은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네. 소프트웨어는 뭐 뭔지 알겠는데 IT 서비스는 주로 어떤 회사들이죠? 현재 주로 뭐 보안이나 그다음에 그 사무실에서도 왜 이렇게 좀 그 자동화나 이런 솔루션 같은 것들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카운트 ERP 4만 원 이런 회사들인가요 혹시? 네. 왜 그 뭐죠? 왜 이카운트 ERP 4만 원? 네. 그런 것들. 회계 관리. 예, ERP 같은 업체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건 좀 딴 얘기입니다만은 그 코스닥의 그 원티드 앱 랩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원티드 랩? 예. 뭐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구직 구인 도와주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알바 천국 같은 그런 거죠. 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기업들이 이제 계속 뭐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회사의 어떤 그 사람을 사실 뽑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다시 이제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여주려는 서비스를 미국에서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뚜렷하게 그런 뭐 HR과 관련된 앱이나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원티드 앱은 좀 원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분명히 한단 말이죠. 그런 네. 구직이나 구인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이렇게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렇게 막 어려워서 사람을 막 만나서 데려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서비스들을 찾는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한 업체들 또는 그런 관련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저는 굉장히 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오미크론 사태 이후에 좀 더 많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 허 이사님이 이제 사례로 그냥 하나 들어주신 네. 거지 뭐 그 회사가 좋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혹여라도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직접 대면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면 그런 걸 대신해주는 그런 회사들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의 조금 더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 정도로 그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바이오는 역시 뭐 좀 좋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 중엔 조금 그래도 럭셔리라든지 뭐 이렇게 여행을 못 가는 걸 대체할 수 있는 그 경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업종들인지 대충 또 감은 또 네. 오니까요. 네. 그럼 여행 관련해서는 여전히 뭐 호텔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어렵겠군요. 아무래도 면세점 호텔 뭐 이런 데는 네. 네. 아이 참. 그런 거 어렵다.
전망을 이제 NFT 같은 이른바 뭐 테마 최근에 뜨거웠던 이쪽들은 이런 뭐 오미크론이니 이런 거랑은 큰 상관은 없죠. 큰 상관이 없으니까 오히려 대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 그게 심해진다고 해서 뭐 영향 받거나 없다고 그래서 도저히 이럴 게 아니니까. 아, NFT 관련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생각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긴 하고 대신 이제 가격들이 좀 지나치게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들은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개인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네, 제가 그 지난주에 연간 전망하면서 그 아는 그 다른 이제 그 본부장님이 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각 그 대한민국의 주도주들이 아주 핫할 때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의 어떤 그 NFT나 지금의 어떤 그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2009년, 2011년에 차화정 때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뭐 그 화장품들 주가 막 난리칠 때 얼마나 올랐는지 이렇게 개별 종목별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체로 보면 한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 그 소위 말하는 주도주들이 평균적으로는 한 5배 정도 오르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약간 사이즈가 작은데 굉장히 좀 크게 오르는 종목들은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그 정도 오르면은 웬만한 호재는 다 반영을 하는 거죠.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위메이드나 이런 종목들은 뭐 2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좀 되죠. 반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그 테마들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주변으로 어쨌든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마는 계속 될 거고 다만 이제 주도주는 꼭 그 이제 아주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파생해서 세컨 티어나 서드 티어에서 분명히 또 비슷하게 뭐 딱 그만큼 오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있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투자자들이 그런 종목들을 좀 찾는 작업들이 좀 이어질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 국내 시장에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실 만한 게 이제 아무래도 좀 뭐 대형주들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또 지수를 또 많이 움직이고 할 테니 반도체 자동차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도 그 제가 사실 상반기 때 하고 여름 지나면서까지는 그 삼성전자 반도체 바닥은 올해 말 정도일 걸로 봤었는데 이게 너무 바닥에 조짐이 없으니까 약간 좀 저도 나름대로 좀 반성도 하면서 실망하면서 약간 내년 한 그 2분기 그러니까 또 일반적으로 또 하반기에는 그래도 바닥이라고도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그 반도체 디램 가격이 그래도 덜 빠지는 모습 그다음에 주가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싸긴 싸다 더 여기서 더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지금부터는 바닥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더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오미크론 이슈로 인해서 얼마만큼 또 뭐 PC나 노트북이나 이런 데 수요가 또 급증할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어쨌든 이런 그 테크와 관련된 하드웨어의 용량을 늘리는 작업들은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내년 한 2분기 정도 바닥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한 그 내년 초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온다, 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일단 수요가 한번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쨌든 이런 그 이윤 펜트업 디맨드가 한번 폭발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주춤한 상황에서 그냥 추세적으로 되는 전기차만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내년 정도가 되면 또 한번 기회가 저는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회 어디에 그 자동차나 반도체 네. 쪽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금 더 먼저 올 것 같고요. 아, 자동차 약간 뒤에 더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회라는 거는 오른다는 얘기 아니면 그때가 저가니까 살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운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근데 사실 주가가 싸다고 해서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시클리컬한 주식들은 또 바닥 국면에서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4개월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자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국면 이후에 지금 이제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인내하면서 약간씩 좀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고 내년 한 1분기 정도에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더 강해지는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뭐 그 말씀드리면 돼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아, 혹시 지금 만약에 이 시장에 제일 큰 불안 요소가 있다면 뭐 있습니까? 이 오미크론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유가가 이렇게 하루나 이틀만에 또 다시 막 오히려 올라간다면 올라가서 오미크론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해서 모든 게 또 다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연준의 긴축 걱정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상황에도 뭐 테이퍼를 빨리 한다든가 뭐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연준에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가장 좀 주식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거슬리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리고 중국이 한참 막 그 고생을 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중국 때문에 많이 우리 시장도 좀 흔들리고 했었던 것 같은데 중국 관련된 뭐 이슈 같은 건 이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게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출연하고 지금 이렇게 한 두세 주 동안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변한 거는 중국 정부도 경기 하강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 네. 그러니까 지난 3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경기 하강이라는 이슈를 단어를 쓰면서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쓰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요. 그걸 보면 아 얘네들도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이제 다운사이드는 좀 줄었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 내내 자금 조달을 못했거든요. 채권 발행도 안 돼, 뭐 주식 발행도 안 돼 이랬는데 최근에 ABS 발행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 등급이 괜찮은 우량한 업체들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망할 놈들은 망하지만 괜찮은 애들은 살린다는 거죠. 이제는 옥석 가리기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저는 헝다그룹이 그분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튀어서 다른 쪽으로 막 확산될 게 걱정이었는데 네. 그런 위험은 분명히 좀 다진 것 같습니다. 없어졌다라고 좀 네, 보여지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중국이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막 경기를 부양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약간 다운사이드는 줄고 있다. 근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이고요. 뭐 저는 그래서 중국도 더 나빠지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900대를 지금 지킨 거, 이게 저는 그런 영향들이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워낙 저희 한국 시장이 지난 여름 이후에 워낙 부진하기도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뭐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줄어들고 있고 국내 주가도 현재 이익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나 기대에 비하면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네. 그리고 연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 그다음에 이제 달러에 대한 부담들이 오히려 오미크론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위축됐지만 긴축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또 좀 좋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믹스가 되면서 미국만큼은 안 빠진 그렇게 올해 오늘 시장이 나타났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을 제일 그래도 좋게 보시는 거는 뭐 변함없는 거죠. 네. 네, 미국 시장이 좋게 보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갈 것이 좀 그 그림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역시 그 빅테크에 다시 한번 시동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중국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좀 될 회사들은 좀 키워주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중국은 가는 것 같고 한국 시장에서는 뭐 바이오 게임 인터넷 요 정도가 조금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네.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연준의 스탠스가 오미크론 네. 때문에 좀 바뀌면 저는 드디어 한국 시장이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는지 않을까 라고 연준의 생각합니다. 태도가 바뀐다는 거는 금리 인상을 좀 더 늦춘다는 쪽으로 네. 맞나요?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 여름까지 되어 있는 테이퍼를 12월 FOMC에서 뭐 조금 더 빠르게 더 빨리 축소를 하고 그게 끝나자마자 금리를 6월부터 올려서 내년에 금리 3번 올린다가 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까지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냥 연준은 테이퍼를 하지만 그냥 원래 순서대로 하고 내년 경기 좋으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 정도로 좀 기대가 그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 좀 완화가 되면 네? 딱 그 정도만큼 저희 한국 시장도 약간은 더 그동안의 어떤 부진을 좀 만회할 수는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예, 좀 이번 주에 뭐 미국의 고용이나 이런 지표들을 좀 이후에 네.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되게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전 세계 물동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물가는 좀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네. 중국의 싼 제품들도 많이 전 세계로 퍼지고 하면서 이제 어떤 소비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전 세계가 이렇게 문을 서로 닫는 분위기로 만약에 가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된 걸 막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테고 또 우리도 역시 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물가는 더더군다나 해외를 못 가서 그 비싼 것까지 막 사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물가는 더 올라가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럴 리스크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하고 물건의 이동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전염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동을 좀 못하면 네. 서비스 쪽은 안 되겠죠. 여행이나 항공 쪽은 안 될 텐데 그래도 공장 가서 물건 만들고 싣고 왔다 갔다. 왜냐하면 물건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봉쇄까지 가서 직장 폐쇄까지 가지 않으면은 네. 이게 서서히는 좀 풀릴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동남아 쪽의 생산량이 좀 늘고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동차나 반도체 쪽에 이 공급 부족 이슈를 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하여튼 뭐 주식시장은 아무리 말씀들을 많이 들어도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변수들이 너무나 많고, 예, 그 변수를 또 해석하는 방법들도 각자 또 다르다 보니까, 예, 뭐 수많은 변수들의 수많은 해석이 정말 복잡합니다. 이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라는 책이 그래서 또 나오기도 했었고, 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허 이사님 네. 보시면 장이 3,300 갔을 때나 2,900이 깨졌을 때나. 아, 표정이 똑같으시잖아요. 회사님 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그 네, 분위기를. 말하는 톤이나 네. 뭐 보면 뭐 바람 잡거나 뭐 흥분해서, 네. 네, 뭐 좋을 때 막 좋다고 얘기하고 또 안 좋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뭐 좀 더 안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3,300대도 심지어 거의 금융위기급이었어요. 네, 네. 저 표정 그대로셨거든요. 네, 그래서 허이사님이 제가 신뢰를 하고 허이사님 자리에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참고를 하는 이유고요. 네, 네, 네. 약간 의견이 조금 다른 거는 아까 2020년 10월달에 2차 이제 델타 변이가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확진자가 11월, 12월, 1월달 동안 급증할 동안 1차 팬데믹이 있었을 때 주도했던 게 BBIG, 빅세븐이었잖아요. 그러네요. 그 주식들이 다시 주도를 했느냐라고 보면 그건 네, 아니었던 거죠. 바뀌었죠. 그렇죠. 예, 약간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약간 차정 그런 예, 분위기가 왔었고 예.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그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조금 더 커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시 바이오가 아니면 뭐 좀 최근에 오늘 많이 올랐던 주식들 있잖아요. 아까 뭐 줌도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줌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쪽이 다시 강해질 거라고 해서 시장은 반응을 했지만 쫓아 사실까 봐 제가 쫓아 사는 건 아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때 이제 11월 달부터 반도체 가격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반도체가 주도를 했었고 그죠. 최근에는 이제 경기 소비재가 되게 강하잖아요. 최근에 애플 강하고 테슬라 강하고 하이브 강한 거 전부 다 경기 소비재
부분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 그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시 소비 심리가 확 무너지고 경제 봉쇄가 정부에서 할까 봐. 그런데 아프리카 8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만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저는 정부의 조치를 일단 봤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저녁에 식당을 안 가봤어요. 식당? 네. 엄청 많죠. 사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소비가 위축되는지 심리, 경제는 심리니까 엄청 많았죠. 저희 오늘 아침 회의하면서 내가 간 식당은 줄 서던데 다른 데는 어땠냐. 다 똑같은 얘기였어요. 네네네.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심리,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섣부른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해가 이번 주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여진이 아니라 뭐 새로운 더 강한 강진이 나오면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조금 여진으로 예,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박색 전문님의 말씀까지 또 좀 들어봤고요. 우리 허 이사님 오늘 이제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혹시 못다 하신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투자자분들께 요 얘기는 꼭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뭐 말씀드릴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없으면 짜내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허지한 이사님과 함께 오늘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뭐 연준의 이야기 아주 전반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예.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또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허 이사님의 판단 한번 좀 여쭤서 청해서 들어봤고요. 오늘도 차분한 설명 또 쉬운 설명 해주신 우리 유진 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 유진 투자증권이 정말 좋은 회사죠? 네, 좋은 회사입니다. 이름도 좋잖아요. 유진 네. 있잖아요. 유진. 네. 네. 이 유진이 좋은 유전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EUGEN이 유진. 아, 그런 뜻이 또 있습니까? 네. 좋은 사람들만 뽑습니다. 네. 투자증권은. 알겠습니다. 예, 나쁜 사람 안 뽑습니다. 자, 유진 투자증권의 허지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